안녕하십니까.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유산 상속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무사 업무를 이렇게 세무업계에 한 40년 종사하면서 특별히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상속 증여세 신고, 세무조사 이런 것들을 대행해 주면서 필연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유산 상속과 이에 관련된 이제 연장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는데 이 피상속인의 그 재산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늘 그 연장을 살펴보면서 아쉬웠던 부분 이 시간에 함께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상속의 핵심 가치. 이제 통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나라 그 국세청 통계 연보를 보시면 1년마다 한 번씩 그 피상속인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사망자 수를 이렇게 집계해 놓은 표가 있고 이 사망자 중에 그럼 상속세가 그 상속세를 스스로 자진신고 납부한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 즉 사망자 대비 상속세 신고 4년 동안 평균 수치를 계산해 본 바 이렇게 사망자는 평균 4년 동안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한 28만 명 정도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상속세 신고는 2014년 뭐 4,700명, 상속세 신고에서 납부자가 2017년도는 6,970명, 그러니까 한 7,000명 되겠죠. 그래서 2%에서 3%대로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속세 신고 인원은 3%밖에 안 된다는 거 뭐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제가 강의했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중에도 여러 군데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상속세 신고 납부 대상자 숫자는 뭐 3%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돌아가신 분 중에서 그 가족들이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그러면 상속 분쟁은 1년에 몇 건이나 접수가 될까? 저는 뭐 제가 실제로 상속 증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늘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상속 분쟁과 우리 국세청이 아니라 대법원 사법 그 연감 이걸 보시면 1년에 상속 사건 건수가 접수된 게 있거든. 그걸 살펴보니까 2014년도에 37,000건.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것도 보니까 한 38,000건 정도가 이 분쟁이 발생해서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청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피땀 흘려서 이룬 그 상속 재산을 자녀들이 그걸 받을 때 이렇게 분쟁을 통해서 받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 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그걸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뭐 28만 명이 돌아가셔서 3만 8천 건밖에 접수가 안 되니까 상속 뭐 분쟁이 별로 많은 건 아니지 않는가 이 숫자적 비율로 보면.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은 법원에 그 상속인들이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소송을 신청한 건수라는 것이지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들 뭐 보시다시피 이웃이나 주변 보시면 이 상속 재산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상속인들이 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없죠. 그렇지만 상속
새는 신고 납부를 안 하지만 그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상속인들 사이에 소송까지는 안 가지만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 발생으로 인해서 남남처럼 된 그런 가정들도 많은 걸로 생각을 한다 하면 굉장히 많은 건수가 이 수치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속세 세금이 상속 재산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는 사람이 뭐 평균적으로 6천 건밖에 안 되는데 3만 8천 건이라는 것은 실은 상속세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도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렇게 이 표를 가지고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상속 업무를 작성을 하면서 유언장 내용을 종종 살펴봤어요. 그런데 유언장 내용에 보면 저한테 보여주지 않는 가족 내부 유언장이 별도로 있는지는 몰라도 상속증의 업무를 담당하는 제게 유언장을 보여줘야 유언장대로 제가 상속세 신고를 하고 재산 분할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맞게 상속세 신고를 해줘서 그 상속 재산을 분배 받은 사람의 그 상속세 납부 몫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걸 계산해 주려면 반드시 유언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언장을 살펴보니까 이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만 유언 내용이 있지 나머지 부분은 거의 없어요. 뭐 피상속인의 가풍유지라든가 가족 뭐 관계 우애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든가 재산 보존 의무라든가 뭐 재산을 일정 부분 남겨주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회적 재산을 가진 그 갖고 있는 그 분량만큼 사회 공익 책임을 어떻게 할 건가?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물론 이 강의를 혹시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유언장에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지요. 제가 본 유언장만 이런 내용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장에 꼭 재산 분할만 뭐 쓰지 말고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이런 사회적 의무라든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그 가풍이라든가 본인의 좋은 가치를 자녀들한테 넘겨주면 좋겠는데 아 이것이 그 유언장이나 다른 부분에 넘겨주지 않고 또 뭐 대다수 제가 실증적으로 경험하기는 한 70% 내지 80%는 상속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상속 분쟁이 이렇게 많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산 상속에 대해서는 문제점. 제가 그래서 이게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점. 이것은 세법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언론 칼럼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상속 업무를 쭉 이렇게 3,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아니 상속 유산 상속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공익적인 가치라든가 피상속인의 좋은 가치가 승계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뭐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 그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점은 유산 상속에 대해서 대화나 이 학습이 뭐 근본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최근에 며칠 전에 저에게 이제 뭐 상속세 신고 상담을 오셨던 저하고 아주 친한 한 90년도부터 알고 지내신 분이니까 뭐 굉장히 뭐 오래됐죠. 서로 알고 지낸 지가. 그분이 이번에 부친이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상속세 그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대뜸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그 우리 자녀들이 아는 것을 굉장히 뭐 이렇게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재산이 뭐가 있고 또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쓰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 아버지가 재산을 안 물려줘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분들이라 뭐 신경을 거의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연세가 80대, 아니 뭐 70대, 60대에 뭐 붙어서 그 자기 재산이 뭐 얼마가 있고 또 이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재산을 보존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런 노하우를 자녀들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대다수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대화를 상속인들하고 좀 이렇게 하기를 꺼리 하기도 하고 근다고 자녀들이 먼저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재산 그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나누는 게 좋겠어요? 아 이런 건 얘기하기가 좀 뭐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죠. 자녀들이 그렇게 쉽게 접근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뭐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뭐 늘 오시는 분한테 그 재산이 많으시니까 위원장을 좀 작성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해도 위원장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면 임세무사가 그러면 내 의도는 이렇게 되니까 위원장을 좀 대신 작성해 주면 안 될까? 재산 분할에 관련된 것이야 제가 작성해 드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워드 쳐서 딱 위원장을 작성해 드리면서 요건 우리 회장님이 그대로 보고 연필로 아니면 볼펜으로 이게 그 한번 작성해 놓고 이게 법적 효력을 상실하면 위원장이 무효되니까 실제로 볼펜으로 직접 작성을 해서 뭐 이렇게 도장까지 날인을 찍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해드리는 사례는 있습니다만, 아, 이렇게 작성하는 걸 굉장히 꺼리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본인이 아직은 오래 살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산만, 세 번째는 재산만 상속시키지 말고 재산을 그러면 어떻게 보존하고 어떤 재산 상속에 따른 어떤 의무를 승계할 건가? 그것도 같이 이렇게 평상시에 뭐 위원장이 쓰시든지 나누자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 아까 가지고 계신 재산이 재산 중에서 3%만 상속세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 상속세 3% 정도 그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부유층에 해당된다고 봐야죠. 상속세 3% 낼 수 있는 그런 그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뭐 노블리제 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해야 재산도 지키면서 사회적인 공익 의무도 다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쉬운 것이 뭐냐 그러면 가문의 좋은 전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아 이런 것이 좀 승계가 돼야 되는데 요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이 부분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그럼 이걸 그럼 위원장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 나름대로 고심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산 상속의 핵심 가치는 저는 뭐 물적 유산인 재산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잘하고 계시니까 뭐 잘하고 계시지만 이 재산을 우리 피상속인 관점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그 재산을 뭐 후대까지 잘 보존해서 자녀들이 그 재산을 통해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이런 것들을 우리 재산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좀 그 자녀들한테 잘 전달을 했으면 좋겠고요. 뭐 관리 이 재산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관리 능력 없으면 뭐 몇 년 못 간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관리 방법도 전수로 하고 그리고 재산을 주긴 주는데 관리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해서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이 자손을 이 자산을 그 자손들이 관리 능력이 없어도 신탁 회사에 맡겨 가지고 장기적으로 뭐 그 자손들이 보존할 수도 있게도 하고 또 그 자녀가 받아가지고 다음 세대 누구가 상속을 할 건지 그것도 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지켜지질 않죠.
왜 그러냐고 그러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영적 가치를 자녀들한테 승계시키는 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비상속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그 바라는 것이 뭐 재산 보존도 중요하다고 여기겠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 그 상속인, 즉 자녀들 간에 친하게 지내는, 우애 있게 뭐 지내는 거, 그거 굉장히 바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통적인 가치관에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뭐 중요시하기 때문에 형제 계다 뭐 아니면 모임이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속인의 개별같이 뭘 귀하게 여기는지, 그런 것들도 만약에 뭐 가풍이라든지 뭐 선행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을 자손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싶으면 그런 것도 유산 상속을 통해서 뭐 그 자녀들한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면서 자녀들이 그 가치대로, 물론 부모의 가치대로 그대로 자녀가 살아라, 그럼 그 말 듣는 자녀들 거의 없을 거예요. 본인이 추구하는 선한 가치를 본인이 뭐 그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자손 쪽에 뭐 이렇게 가치를 두는 상속인이라든가 구제라든가 봉사, 본인이 원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뭐 상속인들이 허물로 인해서 사회적인 보람도 느끼고 또 물적 재산인 재산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유언장에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례로 보면 저는 늘 강조를 하는 것이 경주 채부잣집 가훈이 저는 굉장히 그 귀한 그런 영적 상속, 뭐 유산 상속에 있어서 그 핵심 가치라고 여겨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뭐가 있냐고 그러면 백리 안에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런 거라든지 흉년 때 그 전답을 늘리지 말라는 거, 아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종교 경전보다도 훨씬 뛰어난 뭐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유산 상속의 핵심 가치는 제가 뭐 이렇게 상속 증여세 절세를 쭉 그런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물적 재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그 선대의 그 뭐 영적 가치, 뭐 가치 유산 이런 것이 또 재산 물려주는 것과 동시에 이런 가치가 병행해서 가면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면 훨씬 더 귀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 뭐 활용해서 자녀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아주 귀한 역할도 담당하고 재산도 후대까지 길게 보존되는 그런 귀한 가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